된 거야? 어, 이렇게 하면 또 나와. 아, 시작한 거 옆에 시간초 나오네. 어, 거기 나와. 어. 오케이. 어, 그리고 이거 또 하나 더 있어. 어, 그리고 한번 누르면 멈추거든? 멈춘다고? 일시정지야? 어, 고생해라. 이럴 때 머리 하도 아팠다. 형, 저희 언제부터 찍을까요? 내일부터 찍죠? 어, 시작됐어요. 운동 나와야 돼가지고.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요? 아, 그렇게 찍어야 돼, 계속? 이렇게 찍어야 될 걸요? 지우야. 형만 나오세요. 잘 나오네. 잘 나와요. 오늘만 하면 쉬는데 내일 뭐 하실 건가? 내일이요. 저희 사실상 브이로그가 의미가 없는데요. 예, 저희는 방에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저 위에서 찍어야 된대. 이렇게 방망이도 항상 챙겨다니는 모습. 조심이죠, 조심. 이거는 저희 버스, 이건 투수, 이거 야수. 근데 이렇게 하면 다 교정이 되는 거야? 네. 목소리도? 이제 알까요? 이거 마이크가 없대? 마이크 개발. 어쩐지 마이크가 없더라. 김지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헬로. 헬로. 어때요 캠프에 처음 온 소감이? 너무 설레고 즐겁습니다. 그런 방송용 멘트 많이 불러. 솔직한 마음을 지금 얘기해봐요. 초등학교의 그 몸이 캠프에 온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쉽다는 거네요? 프로가 쉬워요? 정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야구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가 잘 챙겨주나요? 정우 형이 네. 제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듣지 마라. 선생님 내일 또 쉬는데 뭐 해야 돼요? 내일 일일 카메라맨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민희 형. 안녕하십니까 권창희 형. 안녕하십니까 권창희 형. 네, 뭐 오늘만 하면은 휴식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안녕. 네, 여기는 야수 야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야구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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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너무 강렬하게 찍어놓으셔가지고 부담이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선크림을 바르는 중이시죠? 저희 팀 대장이시고요. 저희 팀 네. 현빈이세요. 리정혁. 바로 또 방망이 잡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여주기 플레이. 캠프 목표를 바로 천개 스윙이라고 정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루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것도 개수에 채워지거든요. 아. 이렇게 좀 스윙이 교과서죠? 오케이. 네. 앞으로 990개 남았어요. 저기에 보여주기 플레이 선수가 한 명 또 있죠?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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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셨습니다. 이 브이로그는 선배가 안 보길. 역시 모범이 되는 베테랑 선수 혼자 하시는. 잠깐 박병호 선배 타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올해 타격폼을 대폭 수정하신 한국계 투아웃 도루 빼고. 어, 굿스윙.
이 팀의 저의 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치. 안녕하십니까, 코치. 안녕하세요. 저희 수석 코치님. 저희가 코치님 감독님이 쉬시는 곳인데 여기서 보여주기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예,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안 혼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감독님 방 앞에서 막 수련을 했는데 저쪽 가면은 자리가 없잖아, 내가. 네, 저기가 배팅 게이지인데 저쪽에도 선수들이 다 훈련하고 있어요. 야구할 때도 그냥 들고 해라 그냥. 그러면 팬들이 좋아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팬들은 지금 네가 이거 찍을 때 네. 야구하길 바래, 연습하기를. 명언이십니다. 그러면은 저도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거 근데 저장 어떻게 하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정말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뭐지 그거 딱 이렇게 해서 빡 하면 도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집 있지 않나? 그거 좀 넣어주시고요. 거기서 점프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편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큐. 네. 강아지 한 마리 제가 못 봤지? 못 봤어요. 어, 이거 재밌... 이것도 한번 타보면 저희는 안 되겠죠? 욕 먹겠죠? 재밌어 보이는데? 한식 가자. 오, 한국말. 일단 다 시켜. 들어가시죠? 일단 들어가자. 뭐? 오, 잘 나와요. 돌찌개 입어야겠는데? 부대찌개. 아니, 어차피 찌개 여기 하나 없는 거다. 부대찌개 먹자. 깔끔하게. 에오, 에오. 싹다 불 깨워라. 바와와우. 잘한다, 영우. 어, 잘해. 국물, 국물 떠줘야지, 또.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영우. 야, 이거, 이게, 야, 이게 2인분인 거야? 어, 맞는데? 이게 2인분인데, 좀 적죠? 솔직히. 먹을 때는 밥에만 집중을 하는 레스토랑도 지금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먹을 때 따뜻하면 혼나면 안 먹을 때 밥에만 집중하고 안 먹을 때 밥에만 집중하고 어. 맛있어요? 저 의정부 온 거 아니죠? 밥 먹고 다시 씻자. 네. 서로 계산을 하겠다고 싸우시는 장면인데 아 형 제가 하겠습니다. 아 형 제가 잘 먹었습니다 하성이 형. 잘 먹었습니다 하성이 형. 아유 매번 매번 이렇게 되는 거 매번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거야. 잘 먹었습니다 하성이 형. 내가 잘 먹었습니다. 내가 안 사면은 같이 안 산다. 괜히 욕 먹는 거야. 얻어 먹으면 욕 먹는 거야. 아 근데 많이 사주잖아. 진짜 맨날 하성이 형이 많이 사주지. 그렇지 하성이 많이 사주지. 이따가 여기 잡아요, 그래. 돈 내야 돼?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내야 돼. 외로워지는 거. 이거 찍으면서 내려가 봐야겠다. 네, 정우야, 네가 먼저 1등으로 내려가. 저희 지금 이거 미끄럼틀 타고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네가 1등으로 내려가라고.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 보이시죠? 파란 색깔 네트. 근데 이거 무서울 것 같은데? 야, 정우야, 먼저 네가 가라. 저부터 가요? 어. 와우. 오!